며칠 만에 산책인지 모르겠네요. 드디어 비가 그쳤습니다. 태풍이 온다 그랬는데. 안전운전하세요. 리얼들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드디어 비가 그쳤습니다. 산책을 나왔고요. 이제 산책하고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책 갔다 왔는데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비가 내리네요. 첫골 잡았습니다. 목동 가는 거. 현재 시간 3시 42분. 금방 왔어요? 예. 동구에 살아 봤어. 낮에는 버스 환승 시간이 30분이니까 똑같은 버스 환승이 안 되죠? 좀, 버스를 낮에는 30분이고 밤에는 9시부터 1시간이죠. 환승 시간이. 대중교통 환승 시간이. 버스하고 지하철은 환승이 되는데 지하철은 이제 같은 노선으로 환승이 안 되죠.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환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버스하고 지하철은 환승이 되고요. 또 노선이 다른 지하철도 환승이 되는데 그 9시부터 1시간인데 9시부터 1시간이니까 사실적으로는 8시부터는 1시간 경과하면 환승이 되는 겁니다. 근데 8시에 내려서 8시 뭐 45분? 50분에 환승을 하면 9시가 안 됐기 때문에 30분이 적용돼서 또 환승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택시 타거나 하면은 대리운전은 돈이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택시는 될 수 있으면은 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의 비는 이제 적응이 됐네요. 이제 비 어디게 오네요. 네, 현재 시간 4시 44분. 여기는 화도 묵현리 스키장 마을입니다. 예, 운행을 종료했고요. 여기도 비가 많이 오네요. 아버님 같은 분들이라 재밌게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65번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비 진짜 많이 오네. 여기는 화도 읍이고요. 마석구리하고 호평 중간에 있는 스키장 마을 묵현리입니다. 저는 이제 평내호평역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별내로 갈 건데요. 역하고 역 사이가 너무 멀어서 콜 반경도 넓혀가지고 괜찮은 콜 있으면은 가봐야죠. 와, 별내동에 왔는데요. 한 시간 동안 콜이 없어가지고 강남구 신사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착지 보고 가는 거죠. 네, 현재 시간 8시 4분. 여기는 신사동입니다. 압구정역 옆에 신사동이고요. 오는 거는 금방 왔는데 주차하는데 좀 애를 먹었네요. 예, 월요일이라 빨리 나갔다가 빨리 들어오는 걸로 이제 콜을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기간인데 콜이 별로 없네요. 콜이 별로 없고 네, 여기 삼성전자 서비스 삼성전자에서 광주 경안도 가는 게 3만 원이 떠있네요. 3만 5천 원 오르겠습니다. 비 올 때 필수 앱 비커밍 존입니다.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네요. 다시 저는 네, 현재 시간 1시 41분. 여기는 동백 인마트 앞에 굿모닝 힐 동문 아파트입니다.
예. 네, 여기가 동백 이마트 앞 사거리입니다. 네, 여기가 청호수산. 여기 올 때마다 코를 여기서 많이 받은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장마 기간이라 사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천상 여기 동백 이마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가 다시 내리네요. 네, 현재 시간 10시 24분. 여긴 야탑동. 나오자마자 영천동 가는 게 떠가지고 잡았습니다. 4만 원이면 괜찮죠. 이쪽은 야탑역 쪽에 비해서 기사님이 적어서 단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비우마우스네요. 비우마우스. 오피스텔. 이동하겠습니다. 영천동이면은 11시까지 괜찮으니까 조금 밑에로 오는데 그래도 비가 오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1분. 여기는 영천동입니다. 기흥아이씨 근처. 예. 영천동이고요. 여기는 지금 새로 입주를 하는 동네네요. 아직 상가도 다 입주를 안 했고. 신도시나 마찬가지네. 예. 저는 여기서 동탄 1 그 북강장 쪽이나 아니면 버스가 있으면 서천동 영통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버스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있으면은 검색을 해서 버스를 타고 한백중학교는 가도 되는데 한백중학교 쪽으로 가도 되고요. 없으면 어차피 택트를 해야 되니까. 와, 너무 딜레이가 돼가지고 추가 요금을 5,000원밖에 안 해주시네요. 그것도 현금으로 안 하고 그냥 카드로 했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5분. 여기는 상현역 뒤에 목자입니다. 비가 와서요. 근데 내리자마자 저기 CGV 앞에서 삼복동 가는 거 카카오 잡아줘서 잡았습니다. 예, 저기가 상현역이고요. 저기가 CGV입니다. CGV 건물에 고객분이 오고 계시다네요. 삼복동 금방 가니까 원래 여기서 콜이 없으면은 그 신분당선 타고 강남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복동 가면 택트에서 가야죠. 아니면 뭐 분당으로 이동해도 되고요. 와, 물폭탄이래요. 물폭탄. 지금 비구름이 장난 아니고요. 오다가 경부고속도로 그 영천동 갈 때 비가 완전히 그냥 물폭탄입니다. 물폭탄.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 아니, 키를 주고 어디 가는 거야? 여기는 서수지 IC 바로 밑에 힐스테이트 3차입니다. 성복동. 네. 그래서 택트에서 나가야죠. 방금 셔틀이 지나갔는데 셔틀은 분당 가는 거니까. 비도 많이 오는데 이제 강남 들어가면 1시 정도에 들어가면 도끼콜 잡을 수 있겠죠. 아무리 월요일이어도 휴가 시즌인데 강남이 콜이 있겠죠. 우산 부러졌네. 역시 싸구려는 잘 부러져요. 네, 12시 58분 교보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교보사거리입니다. 우산이 부러졌어. 지금은 좀 콜이 있는데 만약에 뭐 2시 3시 넘어서 그러면은 이제 콜이 없잖아요. 뚜벅이는. 그러면 저는 올빼미 따릉이를 먼저 가서 버스 타는 곳까지 따릉이를 이용해서 가고요. 참, 서울은 따릉이는 진짜 무료예요. 제 영상에 보시면은 따릉이 이용 꿀팁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올빼미 버스가 심야 올빼미 버스로 활용합니다. 심야 올빼미 버스는요,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노선도가 다 나와요. 그러면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노선을 확인해서 해당 번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노선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지도 보기를 클릭하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노선하고 버스 운행 현황이 눈에 이렇게 딱 뜹니다.
도동역 앞에 오뎅집인데요. 오뎅 4개가 2,000원이네요. 대리기사님들만 2,000원. 4개. 예, 그러니까 하나에 500원이죠. 2개 먹으면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떡볶이 순대 3,000원인데 떡순이를 많이 드시네요. 떡순이. 떡볶이하고 순대 혼합 떡순이. 아주머니가 좀 손 크게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인심이 있으시네. 와, 비가 엄청 왔는데 조금 줄어들었는데 복귀 콜이 없네요. 콜 잡아야 되는데. 아, 이제 600콜로 꺾여가지고 역시 월요일이라. 그 백종원 음식거리에서 힐탑 호텔에서 콜이 떠가지고요. 의정부 거 가는 중간에 방금 통화했고요. 콜이 안 빠지죠. 의정부동 3만원 35,000 올라서 잡았습니다. 의정부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이고, 힐탑. 아, 힐탑인 걸 깜빡했네. 오. 시간 2시 12분. 여기는 의정부동 롯데백. 저는 여기서 신시가지 먹자로 이동하겠습니다. 의정부역이죠. 아, 예. 오늘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게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괜히 욕심부리다가 한순간에 훅 갈 수 있는 게 저이니까 저는 여기서 의정부역에 가서, 예, 도끼콜이 없으면 바로 셔터 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이 안 고여 있는 데가 없네요. 아이고. 아이고. 와, 물. 아, 이 물 이제 내려가면 동부간선 또 막히겠네요. 오늘은 완전히 수중 드라이브. 수중전이었습니다. 수중전. 와, 차가 진짜 위험하게 달리면 안 되는 게, 동부간선 오다가 사고를 세 건을 목격을 했어요. 택시, 반대 차선의 택시, 그 다음에 그 추돌 사고, 예. 그 택틀 할 때 느낀 것도, 택틀 기사님이 그 핸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물에 떠가지고 가는 그 아찔한, 예, 그런 것도 경험했고. 경부 탈 때 완전 물바다입니다. 물바다. 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저도 이제 돈 욕심 버리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이. 예. 안전이 돈 버는 겁니다. 사고 한번 나면 이제 이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전! B 진짜 징하게 오네요. 징하게. 으. 아, 우산 다 풀어주고.